클럽 버닝썬의 이모 대표가 어젯밤 늦게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뒷돈을 건넨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전직 경찰관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클럽 버닝썬 이모 대표를 불러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신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지만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돈을 건넨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입니다. 경찰은 강씨 지시로 돈을 받아 배포했다는 강씨 부하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부하 직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8천을 주고 추후에 또 2억을 주겠던 거고요. 저희한테는 또 추가로 또 3억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 씨는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고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지분을 소유한 최모 씨가 지난해 4월부터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버닝썬 폭행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전체를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